폴리가 읽어주는 오늘의 미국 뉴스. 오늘 뉴욕타임즈의 일면에는 카멜라 해리스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이 팔짱을 끼고 미소를 짓고 있는 장면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유 있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헤드라인으로는 Harris joins Biden ticket, achieving a first 이라고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해리스 상원의원이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선정되었다라고 하며 특히 정당의 최초 흑인 부통령 후보가 된 영향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왼쪽 위면에는 그녀를 소개하는 글이 나오고 있는데요. Political Warrior Shaped by Life in Two Worlds 이라는 제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치의 용감한 투사라는 번역이 제일 어울릴 것 같은데요. 55살 해리스 의원에 대해 꽤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험한 샌프란시스코 정치에 매우 능한 후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랜 세월을 검사로 지냈고 그녀의 상사를 물리치면서 정치판 안으로 뛰어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스트리트 캠페이닝을 즐기고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기에 딱 알맞는 후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싸울 때는 무섭게 싸우지만 화합도 화끈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용적인 면이 충분히 있는 후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완전한 좌파 세력도 아니라는 기사였습니다. 오른쪽 윗면에는 Women of Color in Number 2 Slot of Majority Party 이라는 헤드라인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당 안에서 최초로 탄생한 흑인 부통령 후보라는 뜻입니다. 전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카멜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의 러닝메이트로 선택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연세가 높은 조 바이든 후보에 비해 넘쳐흐르는 젊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예비선거 토론에서 보여준 실력도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기 딱 알맞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본 세력도 가지고 있고 여성이라는 점과 흑인과 인도계의 배경도 나쁘지 않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후보에게는 제일 안전한 후보였다라고 정리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밑에는 러시아 대선 개입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Bible burning video goes viral, a win for Russia disinformation 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Portland, Oregon에서 열린 Black Lives Matter 시위 안에서 한두 명이 성경을 불자리로 쓴 비디오를 이용해 러시아 정부가 지원하는 비디오 뉴스 에이전시가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뉴욕 포스트지, Federalist, 그리고 Senator Ted Cruz까지도 이 뉴스를 사용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인터넷에서 바이럴이 된 상태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는 Black Lives Matter는 이제 신을 모욕하는 세력이라는 선전을 무료로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은 기독교들이기 때문에 반응이 확실히 있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모든 것은 이 러시아 뉴스 에이전시가 조작한 기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년 대선에 첫 영향을 끼치는데 성공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마지막으로 Smelling Blood on Payroll Tax 이라는 헤드라인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근로소득세 유예 명령이 오히려 민주당에게 큰 기회를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Smelling blood 이라는 말은 무엇을 노리고 있다는 뜻인데요. 상어가 바다에서 동물의 피냄새를 맡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세 안에 소셜시큐리 돈이 모아지기 때문인데요. 노인층 유권자들에게는 소셜시큐리보다 더 중요한 뉴스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소셜시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말문이 이제 열렸다고 하는데요. 고용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집행도 할 수 없는 명령을 괜히 너무 섣불리 내린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무리수를 둔 것 같다라는 기사입니다. 이상이 오늘 뉴욕타임즈의 주요 헤드라인들이었습니다.